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빙어 낚시는 이렇게 원래 대략 짧은 네, 거예요? 짧아요. 네, 짧아도 있을 건 다 있네요. 네. 네. 이거 미끼는 뭘 쓰는 거예요? 미끼는 부대기. 미끼 구더기인가 알아? 구더기? 네, 아니 안 집어. 그래요? 구더기 처음 쓰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지? 네. 너무 적나라하게 느끼는데 이거? 네. 이게 그나마 작아서 구더기라고 하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난번에 와보니까 그게 아닌가. 강화도전 여름에 오셨던 분. 빙어가 보통 아침에 잡히는 거예요? 9시에서 11시 사이. 그럼 오후 되면 거의 안 잡히네요. 오후 되면 안 잡히고 만 마리가 나오고. 수원아, 네. 우리 낚싯대 다 어딨냐? 우리 낚싯대가 어디 있어? 내 채 있으면 다 내 낚싯대 있어. 내 채. 저기서 저 뭐야 채비 따져만 이거 채비 좀 사야 되겠는데? 너 있잖아, 뭐. 낚싯대 완전 귀여운데 이거? 그치? 근데 구더기를 어떻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언니 세 개 잡았다. 아 조기 모아봤어. 좀 잡으셨어요? 저요? 네. 아, 지금 방금 시작입니다. 방금 시작했어요? 오늘 좀 잡힐 것 같습니까? 뭐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겨울철 되면 한 분씩 하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오늘 가족분들이요. 옛날에는 물 좀 추워지면 강가 쪽으로 해가지고 고를 파놓거든요. 그 안에다가 밥풀을 넣어놓게 되면 빙어들이 모여요. 밥풀요? 네. 그러면 가둬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소량씩 하시면. 오.
아,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네. 아, 제가 재주가 없어서. 아우, 죽어다녔어요.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예. 네. 아,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 어? 두 마리. 네. 아, 이게 길이 이렇게 가나봐요. 한 분은 1타 쌍피고 다른 분은 어, 기승. 오. 저기 하나부터 저 망아리가 쳐진 데 안 오네. 어, 일찍 씨 맞췄네. 소주 백세주. 아래서 안 찍고. 부끄럽습니다. 꾸준하고 조심하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편안하게 낚시한다. 남편보다 먼저 잡으셨네요. 난 좀 모두 이름 안 들었어. 어, 이거 죽었네. 이분께서 혼자 다 잡으시고요. 나머지 분들 저기서 드시고 계시고. 선수는 다 따로 있나 보네. 지금 잡으신 거를 여기서는 안 열어. 지금 뭐 이런. 아니, 잡아줘야지. 드신다는데. 우와, 또 잡으신. 뭐야. 아니. 그래서 이게 바늘을 두 개 연결해서 쓴 거예요. 아, 지금 두 개를 연결하신 네, 거예요? 밑에 있는 거나 위에 있는 거나 다 노릴 수가 있으니까. 어... 이게 열심히 하면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를 채워야지 뭐 찍는지. 아, 맛있겠다. 요거 요거 요거. 이 얘기가 공부해 놓은 바람에. 지금 아주 전부 먹고 있어. 두 마리 있으면 넣었잖아. 오, 야 이거. 뒷방크가 누가 잡았어? 그거 내가 잡은 거임. 250마리째. 250마리째. 몇 마리째 잡으신 거예요? 250마리. 세 마리 잡았어요 오늘. 야, 오늘 다들 막 성적이 신통찮으신데 어떠세요? 그중에도 잘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저분. 이 아저씨는 오늘 한 5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오늘 50마리 피크 때가 끝나가는데 예. 앞으로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10마리 채우겠습니다. 예, 파이팅. 고맙다. 한 개 낚이니까 바로 입에 들어가 버린다. 오, 맞네요. 우와. 전부 다 위에구나. 여기 또 있구나. 우와. 잡았어. 얼마 만에 잡으신 거예요? 아유, 모르겠어요. 한 나오고. 와. 에이, 좋다 여기. 낚시 한 번 해야지. 어디 가서 말도 못 해야지. 여기 튀김 하고 하거든요. 근데 튀김은 배달이 안 돼. 아, 여기 그래도 많이 잡았네. 그러니까 여기만 와서 회수하면 되니까 딴 데는 없어. 이제 회원도 이제 튀김해 주이죠. 아무나 오면 하라 그래. 철수하시는 거예요? 철수한다, 이거 좀 철다 올라가. 빨리 가요. 빈대는 빈대대로 붙고요. 빙어 때문에 아직 안 가셨구나. 우리 젓가락 보니까 요. 네, 감사합니다. 찍어요? 한 번 더 드렸어요. 먹어보세요. 맛있네요. 맛있어? 움직여. 야, 이거 크다. 냄새가 나나 봐. 갔다 놓고.
네, 밀가루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부침가루 물에다가 계세요. 밀가루에 도입해서 네. 부침가루에 넣어서 네. 이걸 나중에 튀겨 튀기면 된다. 네. 조금 있어. 빨리 갖고 오라. 네. 엄청 막히는데? 많죠, 저거. 이거 남겨줄게. 나 뇌지완. 어, 감사합니다. 코코리 가져온다는 게 안 가져왔어. 코코리 이런 거는 엄마가 한 열 마리 잡았어요. 맛있는데? 맛있어. 저 하나 봐. 자, 시켜 시켜. 엄청 고소해. 고소해? 다 뜨거. 아니 거기. 먹어야 되는데. 아니 따닥따닥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아우 맛있다. 약간 씁쓸하긴 하지. 다음 주.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 아 이거 네. 너무 크다. 오. 빙어 튀김 예전에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왜 처음이에요? 네. 처음 먹어보면 맛없었어요.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제가 우리 맛을 한마디 표현하자면 어떤 맛일까요? 따봉. 그럼 거북이 손 쓰면 안 차려야 돼.